7월달 사이를 맡은 해피니스트 정소입니다. 저희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딱 차려서 앉아주셨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도착하기 필기도구 휴대폰 전화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강의 중에 당연히 이동하지 않고 애프터 미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저희 만났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눈빛으로만 쳐다봐 주세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네, 저희 사명선언서 외치고 시작할 건데요. 제가 사명선언서 하면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계,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I am 뉴스키너, 성공한 리더는 독서가다, 칭찬은 뉴스키너를 춤추게 한다. 저번에 저희 칭찬 처음으로 시작했죠? 네! 그리고 리더 메시지로 오늘 그룹 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 am 뉴스키너 첫 번째 시간은 누가 나올까요? 어떻게 노출이 됐죠? 노출증 있어가지고. 네, 공지를 꼼꼼히 읽어주셨는데, 네, 조금 있다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감이 아니라 정말 안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 네, 김민지 사장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아까 김민지입니다. 발표하게 됐을 때 부담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진짜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아까 그 SNS 영상 보니까 그냥 자신감 가지고 이거는 내가 뭐 잘했던 거니까 잘할 거니까 이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불 끄면 너무 어두워요? 괜찮아요. 이해 더 잘 보이죠? 네. 그냥 약간 색감을 좀 신경을 써서. 아, 역시. 제가 PPT 오늘 제목을 디자인을 온 2020 이렇게 지어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직접 디자인하기 위해서 다 모인 거잖아요. 네.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좋네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는 진짜 나만의 디자인으로 내 삶을 디자인해보자 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저는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제주도에서 영어 강사를 했었고요. 영어 강사 일을 하다가 남편이랑 같이 둘 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두 달 정도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랑 저랑 아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영어 강사 일을 하다가 그런 삶을 살려면 그게 이탈리아 저희가 어떤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여기는 너무 다시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영어 강사 일을 했을 때는 그때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야지 라는 그 얕은 생각으로 쇼핑몰을 이제 했었어요. 하다가 제가 제 이제 파트너 사장님 아 자꾸 파트너를 스폰서가 잡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제 뉴스킨을 먼저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뻥을 친 거예요. 가족들도 다 오고 친구들도 다 와서 축하를 해주는 자리인데 나는 아무도 없지 않냐. 그래서 너네가 좀 같이 가주라 해서 저랑 친구 두 명이랑 같이 랠리를 갔었어요. 단양에. 근데 가서 제가 이거를 보고 완전히 그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를 보는데 그때 강사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아 그럼 난 비즈니스 오너니까 나는 B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나는 쇼핑몰이 운영이 되고 있어야 돈을 벌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그냥 자영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장창 생각이 깨지면서 그날 저희는 이제 단양 랠리가 일요일 월요일이잖아요. 일요일만 갔다가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올라오는 계획이었는데 너무 출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어버렸어요. 출근 안 하고. 그래서 그날 이제 폴박 사장님이 마침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여서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업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가서 하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할 때 제가 하던 일이었어요. 동대문 사익부터 상품 제작하고 제품 촬영하고 피팅 웹사이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 컴플레인 관리도 해야 되고 반품 배송 처리 거래처 관리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광고도 돈 내고 해야 되고 회계 세무도 제가 다 맡아서 해야 되고 저는 그 쇼핑몰 시작할 때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은 되게 이쁜 막 많잖아요. 네. 그거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쁜 옷 입고 이쁘게 사진 찍고 그게 쇼핑몰 운영이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다른 사람은 다 이쁜 옷 입고 있는데 나는 트레이닝 입고 안경 쓰고 맨날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고 있고 배송 싸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보람도 있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사랑했었던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너무 좋긴 했는데 뉴스킨 하면 저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품을 제작할 필요도 없고 웹사이트 관리도 내가 할 필요 없고 뭐 사무실 임대료도 안 나가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은 그냥 마케팅이구나 제품을 마케팅하고 사업을 마케팅하는 일이구나 해서 너무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랐어. 내가 당장 뭘 해야 되지? 뭐 지금 같으면 뭐 모닝스쿨을 나가 그때는 지금은 조금 아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내가 원래 하던 거를 원래 하던 일이 사진 찍고 제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했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화장품 판매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화장품을 판매도 해봤거든요. 그냥 그거를 뉴스킨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블로그 마켓을 열게 됐어요. 처음에는 블로그 마켓이 어떤 건지 다 아시나요? 블로그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할 건데 3일간 뭐 또는 5일간 판매를 할 거예요. 이 기간에 사신 분들께는 뭐 사은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옷이든 뭐 화장품이든 뭐 귤이든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를 블로그 마켓이라고 하는데 저는 루미스파로 그 블로그 마켓을 연 거예요. 처음에 마켓을 열 때 딱 다섯 대만 유통 진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섯 대면은 한 몇 핀이 나오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1, 2, 3, 4, 5 숫자를 적어놨어요. 이게 팔리면 그 사람 이름을 적으려고. 근데 딱 시작을 했는데 블로그 마켓 열자마자 다섯 대가 나간 거예요. 우와. 그래서 뭐지? 그래서 6, 7, 8, 9, 10을 다 적었어요. 10대로 바꾸자 목표를. 아, 내가 너무 작게 잡았네. 근데 또 다 나간 거예요. 우와. 그래서 목표를 20개로 잡고 30개로 잡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블로그 마켓 루미스파로 사업자가 됐어요. 네,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것만 캡처를 했는데, 루미스파 후기도 올렸었고, 그리고 마켓 오픈합니다. 뭐 6월 신규 고객에게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사실 1년 365일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켓을 딱 열어서 3회만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간에 사야 되는 것 같은 기분에 그 기간에 주문이 이렇게 왕창 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저는 제 회원이 된 거니까 뭐 사은품을 드리기도 하고 뭐 쪽지를 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조회수가 여기 거의 5,000 가까이 됐고 1,000, 3,000, 2,200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가 아니었다면 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 기간 동안 제품을 과연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 명한테 전달은 할 수 있었겠죠. 제가 뭐 콜드를 하거나 지인 이제 마케팅을 했다면. 근데 이 기간 안에는 못했을 것, 불가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 채널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다 하고 계신 거고. 그 지금 블로그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우리 목표 발표 때 거의 90% 사장님들이 다 블로그 1일 포스팅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1년 이상 내가 꾸준히 포스팅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사장님 있으신가요? 저는 블로그를 7년 정도를 지금까지 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한 2-3년 정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지금은 그냥 뭐 조금씩 올리는 그런 수준인데, 자기가 블로그를 할 때 내가 내 블로그가 어떤 상태지는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맨 처음에 제가 루미스파,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기 전에 그냥 차재 사장님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후기를 올렸었어요, 블로그에. 그냥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싶은 분 또는 뭐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지의 사장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후기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댓글이 막 이렇게 달린 거예요. 혹시 구매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뭐 구매하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품의 비전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옷을 올렸을 때부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내가 해봐도 되겠네? 이런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이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사서 와서 덕분에 루미스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제가 마켓을 열게 됐고, 마켓을 이렇게 열면 사람들이 댓글로 구매 문의가 이렇게 와요. 구매하고 싶어요? 회원가입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오면은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과 회사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댓글 또는 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런 다음에 연락을 드려서 회원가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링크를 보내드리고 후원자 번호는 제 거 이걸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매했어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서 구매가 됐으면 구매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뭐 관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에만 이렇게 띡 블로그 마켓을 열어놓으면 사실 찾아오는 사람을 내가 기다리는 급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마켓 전에 약간 그 밑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저 루미스파 내일 마켓 있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야무지게 준비했고 야무지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이거를요 계속 올렸어요. 한 3일? 뭐 이렇게 쭉. 왜냐면 못 볼까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또 곧 있을 루미스파 마켓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고 여기는 이제 루미스파 체험단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이은석 사장님께서 루미스파 협찬도 해주셨어요. 근데 1등한테는 루미스파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체험단 이벤트도 계속 올리면서
내가 루미스파를 쓰고 있는 걸 인스타에 매일매일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러다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딱 그럴 때 내가 이거 팔아요, 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라이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켜가지고 루미스파 하는 것도 알려주고 효과도 직접 알려주고 지금 여기 168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 그분들 앞에 전 약산성 데모를 했어요. 약산성 이래서 써야 돼요. 모르셨죠? 근데 루미스파가 약산성 제품이고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질문 같은 거 올라오면 대답해주고 제가 대원을 한 번에 200명을 모아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 인스타그램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중에도 루미스파가 몇 개 유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미스파 마켓을 제가 처음 딱 한 번 하고 안 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3차 마켓 오픈할게요 라고 했고 지금 한 7차, 8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루미스파 마켓하고 5차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실 1차 때부터 봤는데 그때부터 사고 싶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에서야 사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 그냥 살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안 했고 중간에 멈췄다면 그분은 제 소비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미스파 마켓이 끝나면 그 마켓 1차 마켓 때 만약에 10명이 샀다. 그러면 그 10명을 모아서 다들 동안방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동안방 비슷한 걸 했었어요. 루미스파를 사고 나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기 힘들고 소개가 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뷰티룸을 운영해서 루미스파 사용법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매일매일 내가 사용하는 거 올리고 그 다음 뷰티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약산성이나 뭐 이런 거 바디 제품 잘 쓰셔야 돼요 이런 거 올려주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또 구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효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매니아 만들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잘못 붙여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루미스파 마켓 끝나고도 이런 걸 했지만 저는 동안방을 제 소비자들로 그 돌리는 동안방이 딱 컨셉이 하나예요. 갈바닉 하나. 그래서 갈바닉 뭐 15일 프로젝트 매일매일 갈바닉 하기 그 안에서 15일 동안 갈바닉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바닉 저 루미스파처럼 갈바닉 마켓도 열었었거든요. 갈바닉 마켓 때 사신 분들 또는 갈바닉 계속 쓰고 있는 매니아분들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습관화 만들기 그러면은 나중에는 알아서 자기 갈바닉 쓰더라고요. 근데 한번 딱 유통시켜놓고 잘 관리가 안 되면 장롱 갈바닉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뷰티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고 그럴 텐데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저는 이 세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먼저 쉐어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지배하거나 활용하는 자이다. 세 번째, 테마와 타겟팅을 통해서 확률 높이기. 이렇게 세 개를 정해봤거든요. 첫 번째, 먼저 쉐어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요즘에 맛집 갔다 온 거, 카페 갔다 온 거, 화장품 쓰고 있는 거, 어디 갔다 온 거 다 쉐어하잖아요. 내가 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 코스도 다 쉐어하고. 근데 지금 세계 최대의 그 플랫폼,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맛집, 카페 이런 거나 공유하는 건 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유럽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서 올려서 그 링크를 걸어두면 이거를 통해서 에어비앤비 숙박을 한 사람이 생기면 저한테 쉐어링 보너스처럼 에어비앤비 그거를 줘요. 이게 캐시백은 돈은 아니고요. 에어비앤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소비자한테 쉐어링 보너스 설명할 때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안 하실 거냐고. 이건 아마 다 하실걸요? 근데 뉴스킨 제품 공유해달라고 하면 괜히 내가 돈 받는 거 막 이러시잖아요.
아니고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꼭꼭 말씀드려요. 바보. 전에 이래서 16,000원씩, 예전에는 23,000원씩 받았어요. 16,000원씩 받아서요, 한 60 얼마가 모인 거예요. 대박. 그래서 미국 컨벤션 갔을 때도 에어비앤비를 거의 문자로 이제 지내다 왔고, 남편이랑 뭐 펜션 같은 거 20-30만 원 하는 것짜리도 그냥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갔다 오면 또 그걸 올려서 또 돈을 벌고. 맞아요. 이런 거 먼저 이거 내 제가 쉐어해서 마케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돈을 제가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쉐어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쉐어하시고, 이거 루미스파 24,000원 어마어마한 쉐어링 보았으니까 이거 꼭 블로그에 올리세요. 이거 꼭 인스타에 올리세요. 꼭 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지배하거나 또는 플랫폼을 만든 자 또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버 같은 거 만든 사람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예를 들어보면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팅 하나 올릴 때 막 200만원, 300만원 받고 이제 그게 직업, 인스타그래머가 직업이 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들이 든 거예요. 뉴스킨 본사 인스타그램 다 팔로우 하시죠? 그런 데서 제품 올라올 때 되게 대충 올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것 되게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사는 따로 있지만 나는 내가 마케팅하는, 내가 마케팅 책임자인데 나는 이 대단한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대단한 갈바닉 제품 그냥 아무렇게나 찍 올리는 것보다는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갈바닉 되게 만들기 쉬워요. 앱으로 만들거든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처음에는요, 제가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는요, 저는 제가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팀을 만들고 이 팀의 최고의 멤버를 영입하거나 팀에 들어오신 분들을 최고의 멤버로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헤드헌터들 보면은 직업이 필요하신 능력자분들과 회사를 이어주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과 우리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나는 헤드헌터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최고의 그 멤버를 영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사업을 티업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요즘에 이제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봤어요. 다단계하는 와이프 어떻게 생각해? 미국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올려놓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이걸 또 티업을 했어요. 저 이런 블로그 포스팅 올렸는데 보러 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나서 너무 재밌다고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다단계하는 와이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제발 내 앞에서 피라미드만 그리지 마. 근데 제가 그 앞에다 피라미드를 착착착 그려놓고 너가 다니는 회사 구조가 지금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장, 임원, 남, 사원 피라미드, 학교 어때? 교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피라미드인데 왜 나한테는 피라미드를 그리지 말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와이프를 반대하고 있다면, 또는 남편을 반대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포스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다단계라고만 해도 막 알러지가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할까봐. 근데 인스타그램에 이걸 계속 올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닌가 보네? 라고 하고 지나가고, 또 다음에 이런 걸 올려서 또 봤을 때 아닌가 보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 그래서 이제 뉴스킨을 엄청 이제 티업을 하면서,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선택했어. 이런 거. 근자감.
그리고 리크루팅하는 그 방식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끔 만들까 하면서 제가 제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배움을 즐기는 사람, 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계속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너 나랑 같이 사업해 볼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거 그럼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좀 이런 사람인가? 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멋진 여정을 함께 해나갈 다섯 명의 열정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 이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DM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DM이 왔어요, 진짜. 이거를 뉴스킨 사업하면 우리 옆집 아줌마가 하다가 그만둔 방문 판매 같은 거가 아니고, 진짜 뭔가 비즈니스네?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을 해주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인식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그 투잡 미팅을 해서 저 파트너와 사장님들이랑 하는 건데 진짜 소규모예요. 근데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왜냐면 오면 뭔가 자기가 끌려가는 건가 봐.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제가 그 미팅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job fair이고요. 제가 비즈니스 파트너 리크루팅 하는데 글로벌 마켓 전망, 프랜차이즈 로열티 등 사업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러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에도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우리 비즈니스가 멋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게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요즘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명단을 어떻게 늘리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명단이 있는데. 그래서 명단이 요즘은 계속 늘어나요.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그냥 저는 약간 일방적인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스타가 그냥 정보만 나열하고 있는 인스타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생기게끔 하는 인스타인지. 그랬을 때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잘 나가던데, 되게 멋진 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뉴스킨 하는 언니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블로그 하시는 사장님들 또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그 소셜미디어 채널을 할 때는 그 테마를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겟팅. 내가 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테마는 국제 커플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임도 가지고 있고, 약간 국제 커플 블로그 1세대 같은 느낌? 조성민 같은 느낌? 맞네요. 그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도 블로그 영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걸 예쁘게 봐주시는 사람, 또는 국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와 테마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소통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이 사람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테마를 뭘로 할 것인지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루미스파, 저도 루미스파 마켓 열면 루미스파 검색해서 거의 블로그를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진짜 많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다 1일 포스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포스팅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더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도. 그러면 그 테마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1차 그 루미스파 마켓을 했을 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 블로그로 와서 이거를 주문하게 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봤대요. 루미스파 검색해서. 근데 그 중에 저를 고르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뉴스킨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그냥 뉴스킨 제품만 엄청 나열해 놓거나 그냥 본사에서 만든 이미지를 갖다 붙이거나 이런 포스팅이 정말 많은데, 입장 바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데서 주문하시겠어요?
안녕. 한 시간을 직접 만나서 티업을 해도 내 지갑을 안 여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내 지갑을 열고 내 나를 저를 관리해 주세요 하겠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포스팅하실 때는 꼭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좋고요. 그리고 자기 얼굴이 들어가야 좋고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좋은 것 같아요. 제품 설명은 뭐 한 줄, 두 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나의 다른 글을 클릭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설명 잘 돼 있고 막 돼 있는데 이거 보고 X 눌러서 다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서 살면 그냥 나는 남주원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타겟팅도 내가 20대니까 20대 여성, 30대 여성 아니면 40대 남성 이렇게 타겟팅을 잡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는 아무 사람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똘똘 뭉친 네트워크가 빨리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혼 부부였으니까 신혼 부부들한테 많이 이제 저를 노출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국제 연애 하시는 분들, 제가 전직이 영어 강사였으니까 영어 강사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쇼핑몰하고 있었으니까 쇼핑몰 하시는 분들, 카페 가는 거 좋아하는 여성분들한테 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점점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명단을 늘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꼭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계속 온라인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제도 광주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가면서 이제 좀 펑크가 난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저 광주 출장 가는데 저랑 같이 커피 드실 분. 이렇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광주에 사시는 분이야. 그럼 그분한테 연락해서 커피 한잔 마실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두 분을 만났고 사업 설명도 했고 회원 가입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한 번은 또 이제 대머리 펑크가 난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지금 삼성역에 계신 분, 삼성역 주위에 계신 분, 만날 수 있는 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만나서 본사로 갔어요. 본사 가가지고 제품 이제 보고 가시고 그런 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꼭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이 제주다 보니까 제주에도 네트워크가 있고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광주, 부산, 대구, 강원도에 이렇게 소비자 또는 이제 제가 사업을 전달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저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거나 저로 인해서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영국에도 있고요. 호주에도 있고 일본,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에 이렇게 각지, 전국 각지. 근데 제가 이거 SNS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거는 저희는 우리로 인해서 뉴스킨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끔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저는 루미스파 마켓이 이제 빵빵 터지면서 대한민국에서 루미스파를 제일 많이 유통한 사업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제 1대 스폰서 사장님, 차재 사장님, 2대는 이은석 사장님, 3대는 고소영 사장님이라고 제주도에 계세요. 사장님이 이제 그 스폰서링을 해주시려고 서울에 와서 사장님 지도력 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소비자 몇 명이에요? 딱 봤는데 걔 내리고, 그 사장님 내리고 있는 소비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소비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사장님 너무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 깜짝 놀란 거는 95명이 1대야. 그럼 95명이 5명을 소개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극히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대를 지금 유통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목표가 그때는 만 대 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집이가 목표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계속 목표가 만 대 유통인 사람이라면 만 대, 1년에 1000대, 10년에 만 대 유통하는 거잖아요. 한다고 쳐도. 근데 내가 100대 유통하는 사람이야. 나의 목표가 만 대 유통이 아니고 100개 대리점 만드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면 100개 대리점 만들고 하루면 만 대 유통하는데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팔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제품을 팔고 있는지 사업을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 나는 사업을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업을 팔면 제품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그 예전 제 별명이 그거였어요. 손가락으로 일하는 사람.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발로 이렇게 좀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업이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거 제 드림보드인데요. 여러분, 제 사장님들도 다 드림보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SNS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어떻게 결과를 낼 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SNS도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거를,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100%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약간 판매에 집중하는 오류를 보냈었고, 그거를 엑스트라로 생각을 하고, 진짜 발로 뛰면서, 같이 이제 부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뭔가 말이 끝났는데,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회장님들 어떠셨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김민지 사장님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진짜 네. 보이시죠? 네. 포스팅 띡 올리는 거 왠지 찔리고. 진짜 미적 감각을 모두 다 진짜 총 동원해가지고, 여기 얼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으시는지, 그냥, 100대나 유통일 때 이게 아니라 그만큼의 노력을 정말 쏟았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모든 걸 알려주신 김민지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이엠디 스키너를 사장님은요, 사진 어떠세요? 멋있죠? 카톡에서 멋있는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단지 3개나 불렀더라고요. 여기에 신청했어요. 근데 제가 카톡에도 했죠.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라고. 제가 진짜 감동적으로 진짜 저도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착하신 분이구나 느끼하신 게 진짜 임성원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임성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나의 권리소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원 사장님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임성원입니다. 아까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동갑이에요. 디동갑. 저는 좀 이렇게 좀 따뜻한, 왜냐면 좋은 강의는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했던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했던 그 마음 같이 나눈 시간이 좋겠고, 저는 이제 집에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아직 길냥이 출신인데, 출신은 이제 저 집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쪄가지고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사업이 단순히 부자, 성공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선의의 힘이잖아요. 네. 선의의 힘은 꼭 우리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마음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성공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성취감. 네. 사전을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래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다 보면 막 돈, 성공 이게 아니라 내가 작으면 그 작은 걸 이루면 성공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 남이 큰 뭐 집과 차와 모든 걸 다 똑같이 이뤄야 성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꿈이 정말 남의 꿈이 내 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꿈을 소중히 해서 그걸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시골에서 저는 정말 가난해서 학교 갔다 오면 밭에서 일하고 은행에서 일하고 그런 삶에서 있다 보니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밭, 논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주위에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뭐 꿈을 꾸고 뭐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알더듬이 너무 심해서 저희 주위에 친구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 일어나서 이렇게 책을 한 줄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앞에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다 할게. 발표는 네가 해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두고 아,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군대 가서도 많이 맞고 막 했죠. 왜냐면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전화 핸드폰 나왔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되게 심했죠. 친척 집에 갔을 때 배를 누르고 저예요 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눈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삶 자체가 안 된 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삶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꿈은 그 다음 문제고 아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항상 했었어요. 또 아버지는 아프시지 어머니도 좀 그러시지. 이제 제가 이제 뭐 신앙적인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또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20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3년이나 시간을 딱 잡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뀌었다라는 그게 딱 믿어져서 제가 선교단체 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와 말씀 뭐 기도하고 이것만 3년 동안 했어요. 막 사람들 만나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처음에 이제 사명이 생겼던 그런 사진인데 이 아이들이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가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덜덜 떨고 전도하러 가도 이렇게 배를 눌러도 막 덜덜덜 떨리고 누구세요 하면 아무 얘기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던 근데 1년 동안 버텼어요. 왜냐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전 더 이상 회사 가도 저는 이제 실내지향 전공을 했는데 회사 생활을 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업체에 전화를 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래서 다 포기하고 했을 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아파트 갔는데 이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듬더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 안 믿겠다 이렇게 이거 갖고 어떻게 믿겠냐. 근데 이 아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사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명? 사명이 먹겠죠. 생명을 좌우하는 사명이라는 거는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누스킨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사명이잖아요. 사명. 이 좋은 제품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저는 이 마음으로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목표 설정을 처음에 못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목표라는 걸 정해본 적도 없고 성공이라는 걸 생각해본 적도 없고 어떤 삶을 살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저는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사업하다가 뭐 1년 회복 안 하고 그냥 가잖아 집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10년 동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욕심도 잊지 않고 공부하고 저를 고치고 배우고 했던 거를 10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 뭐 결과가 없어도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10년이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뭐 회사 좋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품 좋은 것도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프셨어요. 되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94년도에 아산병원에서 희귀병이 골수 섬유화증이라서 병이 딱 되고 5년 산다고 했어요. 94년도에 5년 살고 많이 살아야 10년 산다고 했어요. 10년차 되니까 뭐 비장도 들어가시고 복수도 차시고 이제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겠다 생각했는데 파마린스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식품이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과연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어머니한테 한번 실험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5년, 10년 사실 걸 23년 동안 사시다가 이렇게 이제 가셨거든요. 이런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도 10년 지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 이것보다 원래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택배 보내드리면 3개월, 6개월 드세요.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뚜껑 열다가. 그러면 보통 뭐 제가 옆에 있지 않는 한 못했는데 이제 약 주고 가고 이 비닐을 사다가 일일이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한 달 반에서 두 달 드시더라고요. 근데 회복이 너무 빨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그 병이 해결되진 않지만 그 병하고 싸울 수 있는 계속 건강이 회복되니까 마지막까지 진짜 그렇게 건강히 하시다가 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저은 거예요. 저 제가 이게 30대 초반 제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사업을 하겠냐고요. 너나 써요. 지금 제가 46인데 30대 초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디바하고 인앤서만 썼어요. 그러니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주위에 물어보니까 너나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열심히 제품을 이제 쓰게 됐죠. 왜냐면 내가 바뀌면 사람들이 관심 받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쓰고 바르고 먹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 가면은 반짝반짝거린다고 얘기를 많이 듣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이 뺐었는데 열심히 티아라이트 해서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와서 인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저를 바꿔도 저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해서 애들한테 야 니들 알바 좀 해야겠다 얘네들을 내세웠죠. 그래서 인스타에 뭐 한 50명 뭐 100명 왔다 갔다 할 거 얘네들 앞세워서 한 4천명 5천명 그렇게 많이 만들고 소개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귀여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법은 각자 이제 협속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을 별로 필요 없던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맥이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했었고 제가 에이즈랑 미를 처음 딱 나왔을 때 식품 제가 이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그 유스킨 제품 아무리 좋아도 못 쓰시잖아요. 왜냐면 하루에 한번
생활하는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근데 뭐 어떻게 뭐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나오면서 손만 들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 엄마 해주면 좀 좋겠다 하면서 설문을 딱 해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게 뭐냐면 라이크웨이크예요. 우와 진짜 대박. 그냥 집에 가면 어머니 딱 누워주고 제가 갈바이크 해드리고 라이크웨이크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애기랑기를 1년을 딱 쓰셨는데 쓰기 전에는 물 좀 잠깐 이런 얼굴에서 1년 딱 쓰시고 나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추석을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받으시면 이제 모를 붙으시니까 뼈만 뼈하고 이제 가슴만 남으세요. 그러면 얼굴도 살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애기랑이를 계속 쓰셨거든요. 근데 얼굴 살이 안 빠져요. 네, 신기하죠. 저도 네.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옷이 겉에는 그 속은 환자복이에요. 속은 아까 그 상태예요. 근데 응어 그냥 겉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오히려 건강하신 어머니 친구들보다 더 피부가 더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으시고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는 뭐 아무 생각도 없었고 남이 하는 대로 했었고 했을 때 이 사업이 뭐 주냐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자기 꿈을 찾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성공 뭐 돈 뭐 여행 그런 거는 그 다음이고 내가 여기서 내 꿈 찾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 주도적인 삶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가족 사진이거든요. 한 번도 가족이 전체를 모여서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쐈어요. 그냥. 네. 돈을 쏘니까 다 오더라고요. 다 시간 없다는데 내가 다 쏠게요. 다 시간을 내서 오더라고요. 그래도 전체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많이 이제 아프시니까 기회가 이제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다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많은 시간 없으니까 여행도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쌌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 오고 그리고 제주도도 같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여행도 갔다 오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집 근처에 동네 근처에 가서 계속해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영상으로 계속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제가 고양이를 이제 생각하게 키우는 게 뭐냐면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가는데 그 외의 시간을 혼자 계시잖아요. 아,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했을 때 우연히 이제 인터넷 딱 보다가 이 사진을 본 거예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임종하실 때 키우던 고양이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어떤 느낌이냐, 아, 외롭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이지만. 그래서 고양이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할머니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길냥이를 키우면서 할머니가 이 사진을 찍었던 건 이게 이제 항상 한동안 이제 이슈가 됐죠. 이 사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드려야겠다. 왜냐면 제가 매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고양이를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쉬고 자고 고양이가 어머니가 이제 새벽기도를 항상 가시는데 새벽기도 항상 같이 갔다 고양이였는데 최근에 죽었어요. 네, 최근에 무슨 사고로 아무튼 죽어서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렇게 외롭지 않게 제가 이제 해드렸고 마지막 이렇게 네. 어머니가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외로움을 이렇게 채워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했었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계실 때 그 어머니 살던 고향을 매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제가 아까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요. 여행 갈 때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너무 행복하다. 왜냐면 좋은 기억을 계속 예, 기억낼 수 있게 제가 계속 틀어드렸어요. 몇천 번 보였을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문자로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어두운 글, 어두운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해드렸고, 사진도 사진관에서 찍으니까 너무 이렇게 완전 명중사진 같은 지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사진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이에요, 얘가. 장례식장인데 어머니와 있었던 그런 사진 거를 핸드폰 같은 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배너 그거를 네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머니와 있었던 그런 추억 그걸 사진으로 다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갈아드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단순히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머니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작년 5월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고 이제 어머니가 4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5월달 한 달 전에 4월 17일 날 혼인신고를 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에 그 행복했던 기억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친구 많은 친구들도 생기고 그리고 어르신들 생기고 제가 어머니를 보내드렸을 때 뉴스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엄마 되실게 세 분이 나타나셨어요. 제지도 계셨고 스폰서님 계셨고 성결한 선생님 계셨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가 좋냐면 밖에 친구들은 그냥 보니까 그냥 친구인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근데 이 내에서의 친구와 지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이분 어떤 것 같아요? 부인이세요? 네. 39명의 부인을 거세게 살았는데 그러면 이 남자의 주인공은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네. 어쨌든 부인을 거느릴 능력이 있었겠죠? 180명의 자녀를.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과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저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회원이 생기고, 사업자가 생긴다는 걸 다행히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올린 게 뭐냐면 사람이 곧 시스템이다. 여기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머리로 추진력 있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뭐 김건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머리 형이 되게 그런 분도 계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팀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용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있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손이 뜨겁다고 자르지 않잖아요. 몸이 더럽다고 자르지 않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전에 그 밑에 거 Don't recruit unpleasant, dishonest, bad people, okay? We have no time for those people. It has been my prayer for the last 8 years that most of the people that would be successful in New Skin would be good people.
please don't be tempted to sponsor unpleasant or dishonest people. The few who have slipped through the cracks have created an enormous amount of grief for you and me. Do not sponsor unpleasant or dishonest people. Do not sponsor yucky people. By yucky, I mean people who are selfish or mean or particularly dishonest. You want to know that you helped others in their lives. 이 영상을 제가 수요일 봤겠죠. 보면 볼수록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한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선의 힘이 된다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다 백만장자고 다 막 뭐 PA가 되고 그게 꿈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있는 뭐 300만원 벌고 5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고 그 상황에 선의의 힘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에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선의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모두 파이팅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했던 세상에도 없는 착한 남자 맞나요? 네. 네. 제가 오늘 말씀 안 하셨는데 마지막 이제 어머니 하실 때 임종 전에 권리 소독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머님 이제 임종까지 계속 돌보셨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이제 가족들은 직업이 있으니까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임성훈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함께 해주셨다는 거 그게 뉴스킨의 가치인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족과 함께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실은 돈이 안 들어오면 그런 힘이 없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힘이 없어지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이 뉴스킨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임성훈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은 성공하기 전은 독서가자 시간이에요. 저희 이번 달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인데 태어난 선생님께서 이걸 4-5번을 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기대되시죠? 네! 네, 최영란 사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최영란입니다. 임성원 사장님 강의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고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인조인간 같은데, 네, 사람이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사장님 스토리 들을 때마다 이 사업을 선택한 저를 칭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기회를 잘 보았구나. 그리고 그 가치를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랑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김민재 사장님이랑 사실 두 분 강의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되게 우리 TOG 그룹한테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사장님들한테 그런 사장님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강의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10분 동안 저는 이 책을 처음 사업 초기 때 이제 소개를 받고 그룹에서 이제 그때도 독서 미팅 시간에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때 읽고 그리고 한 2년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 책이니까 이제 안 읽는 거죠. 읽을 책이 많잖아요. 근데 읽은 책이니까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읽는데 어떤 타이밍에 또 읽게 됐는데 진짜 많은 다른 내용을 그 책 안에 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책을 한 번만 읽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읽었던 책을 또 읽는 걸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다시 추천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읽었던 책을 또 읽는데 진짜 신기한 건 줄 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서 내가 또 새로운 걸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줄 쳤던 부분을 또 치면서 아 내가 그때도 이걸 알았는데 왜 나 지금 모르는 척하지?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나에 대해서 또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특히나 이 책이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공하려면 백만장자 시크릿 있잖아요. 백만장자 정도가 이제 옛날에는 성공의 그런 척도였으니까 요즘 이제 억만장자까지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개념을 알려준 게 이제 1부예요.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2부가 이런 17가지 시크릿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액션을 하거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정리를 되게 많이 잘 해주고,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중간중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계속 하세요. 2부. 네가 만약에 아이템이 없고 할 게 없어.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우리끼리만 읽을 게 아니라 사실 되게 많이 추천하고 주위에 많이 널리 알려도 되게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나 5년 전에 읽었을 때 왜 그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나 꼭 그렇게 관심 없더라도 이 책을 되게 많이 추천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책에서 얘기해준 건 되게 많이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딱 우리 사업에 딱 적용했을 때 제가 사실 엄청 막 타자를 치면서 해가지고, 전 오타가 원래 되게 많은 사람이라 오타는 그냥 넘겨서 받으시면 되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다른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계속 실패할까? 나의 잠재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지? 나에게 박혀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점검한 결과 내가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내가 힘들게 읽어놓은 걸 잃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초반에 이 책을 쓰시는 사람이 자기 내용을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나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야. 난 좋은 생각만 해. 나 당연히 부자 되고 싶지 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점검을 해봤어요. 나는 진짜 두려운 게 없나? 나는 진짜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나? 나는 진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개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닌 거예요. 그 마음 한 구석, 어디 구석탱이에는 뭔가 불안함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없앨 순 없대요. 이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없앨 순 없는데 그걸 없애도 계속 해나가면 그럼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진 건 아니지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래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청사진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자는 안 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는가가 나의 그 부의 청사진을 결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내 미래가 완전히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는지가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귀로 들은 거에 대한 영향력. 이렇게 형성된 무의식이 내 생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식을 하래요. 아, 나는 부자 아빠 엄마를 못 만나가지고 가난한 마인드를 듣고 자랐구나를 먼저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 부자 부모님 밑에서 뭐 자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어떤 얘기 듣고 자랐냐면 사업하면 망해. 절대 사업하는 남자 만나면 안 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자라. 공무원이 최고야. 매월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거 받는 게 최고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업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무서운 거구나, 사업은. 이런 인식을 심어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자라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태가 된 걸 나를 이해하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무서워하는 거구나. 돈을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구나. 그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난 다른 길로 갈 거야? 이걸 선택을 하는 거고 결국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려면요. 내 입으로 내 배틀해요.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우리가 지금 선언하거나 확언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를 바꾸려면 내가 내 입으로 나한테 계속 다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내 입으로 외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 이재용 사장님 강의를 듣고 왔는데 외치는 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안 해가지고 이렇게 늦게 왔나? 라는 얘기를 한 리더 사장님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이재용 사장님도 외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목표와 내 꿈을 외치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늦게 왔지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 리더 사장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책은 진짜 좋은 게 그런 화두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까지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총 17가지가 되는데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제 마음을 움직였거나 했던 것들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가 세 번째 파트인데 불을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은 우주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대요. 요즘에 제가 계속 저희 팀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온 우주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요 이 온 우주가요 내가 주문한 거 내가 우주한테 주문한 걸 최선을 다해서 발송해 주려고 노력한대요. 우주는 근데 내가 어떻게 주문을 하냐면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오늘 아침에는 나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약간 점심때쯤 돼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때쯤 돼서는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우주는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 뭘 보내줘야 되지? 얘가 성공하는 걸 보내줘야 되나? 아니면 얘는 실패할 걸 보내줘야 되나? 우주가 헷갈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란 말이야. 원하는 걸 줄게. 그게 무엇이든 말만 하라고. 라고 우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 얘기를 우주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뭘 바라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계속 우주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나한테 그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내 소망의 단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이런 거예요. 부자 되고 싶지 정도의 소망.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로 했다. 뭔가 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고 세 번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힘이 셀까요? 당연히 마지막 게 힘이 센 거잖아요. 헌신은 전적으로 전념하여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100%를 쏟아붓는 거.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해야 할 일이 뭐건 전사처럼 싸우래요. 핑계 없고요. 만약의 경우는 없고요. 어쩌면도 없대요.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거나 싸우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네, 저도 분명히 읽었던 책이거든요. 5년 전에도 읽었고요. 한 3년 전에도 읽었고요. 2년 전에도 읽었어요. 근데 또 읽으면서 아, 난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책, 이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들은 하루에 16시간도 일할 수 있다. 부자들은 하루에 16시간 일할 수 있다. 내 꿈을 위해서.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침 9시 출근하는 거 싫어서 뉴스킨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 지금 부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 그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아 드는 거예요. 사실 부자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을 해도 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나?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반성을 했고요. 난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된다. 요즘에 이제 판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판매 우리 판매는 파는 일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 그래도 제품 유통돼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도 사람들이 막 그거 판 일 아니에요 이런 막 방어 기제가 자꾸 나오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홍보를 그 이 책에 그 세미나 같은 거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고 그 세미나에 관련된 거를 홍보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쪽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니까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 뭐 이런 데서 홍보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뭐 이런 데서 홍보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부자는 아무도 없다고.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격이래요. 판매와 홍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경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우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거 파는 일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경제 수준이 낮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뭔가 이거를 설득하려고 했고 뭔가 이해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면 아니면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면 바뀌겠구나 저절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저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달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선전한대요. 나를 열심히 선전한대요. 아니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열심히 선전한대요. 내 사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선전한대요. 홍보를 하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특별하다는 식의 거만증 증후군이래요. 내가 가진 게 필요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고나 할까? 대부분 무일푼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는 판매에 달려있고 사실은 뛰어난 리더들은 홍보 능력도 뛰어나다. 리더가 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어떤 판매 능력이나 감화력, 선동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조건이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 진짜 좋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뭐 관절염약 그런 예시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이런 파트인데 부자들은 그들의 문제보다 크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자꾸 나쁜 일들이 생기지? 왜 나는 뭐에 집중할 수 없게 자꾸 이런 것들을 나 괴롭히는 거야? 만약 이런 사건들이 생긴다면 나는 아직 작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큰 사람이면 그런 작은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당신이 작은 사람이란 뜻이래요. 이 상황이 영원히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문제의 크기를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크기를 쳐다봐라.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더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라고 알려줬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닥친 어려움보다 큰 이유는 그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아까 전에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처음에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되게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주는 거는 좀 익숙한데 뭐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칭찬을 하더라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그것을 만든대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견해고 당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런 거고 가치 없다고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쪽이든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 얘기에 따라서 살아갈 거래요. 내가 지어낸 이 얘기에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다.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간단하다. 되게 감동적이었어. 이 문구가 저는. 내가 지어낸 얘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내가 만들어낸 얘기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걸 우주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럼 우주가 얘가 이걸 원해 그걸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우주의 원리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11번째에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사업을 전달하는 파트로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으로 월급을 받죠. 내가 몇 시간이라면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일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네가 만약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 그럼 사장을 찾아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결과를 낼 테니까 대신 돈 이만큼 주세요. 이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냐는 거지. 이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당신의 사업을 해라. 건당 수수료를 받아라. 총 수입이나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아라. 스톡옵션을 받아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당신이 산출한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세상 사람 모두가요 전업이든 부업이든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아이디어, 만약에 아이템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면 이거를 해봐 라고 얘기할 때 둘째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긴 한데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신이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성공하려면 시간과 에너지, 훈련이 필요하다.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사람들이 흔히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할 때 약간 거저, 내가 운 좋으면 거저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사람 몇 명 꽂아놓으면 뭐 이렇게 돈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뉴스킨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한 이제 천만 원 버니?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확 때리고 싶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네, 바꿔주는 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진짜 이 책을 쓰신 분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부의 추월차선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본인이 몇 개 해보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나쁘게 써놨는데 그 책을 추천하는 것보다 이 책을 추천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16번째가 마지막인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희 그 무화과 하면서 학원, 명상, 시간과는 모두 훌륭한 도구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당신에게 실질적인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 행동을 취해야 된다. 우리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근데 두려움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는 훈련과 그걸 습관으로 만들기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무아지경의 상황이 온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행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편안함과 불편함이라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편안함을 쫓고 부자들은 불편함을 쫓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혹시 다 내 몸에 빵 맞은 것처럼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이랬던 분 계세요? 아까 우리 김민주 사장님이 신났다고 하셨는데 저 너무 신났다고 막 이랬는데 저는 너무 힘들고 와 진짜 너무 아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하루에도 몇십 번씩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내가 안 해봤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도 계속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편안함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한 거래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이 지대를 뚫고 나와서 불편한 일들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싫어한다. 편안함을 제일 우선으로 여긴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거다. 힘든 일도 하려고 하면 인생이 쉬워질 것이다.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불편함에 편해지는 것이 낫다. 의식적으로 불편한 지대로 들어가 겁내는 일을 해보는 훈련을 하라.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막상 뉴스킨을 선택을 했어도 계속 내가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것 같고 아 저거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것들은 일부러 막 안 하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는 내가 불편한 걸 더 많이 해보자라고 저도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불편한 지대를 들어가래요. 그래서 겁나는 일을 해보는 훈련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고요. 내가 지금 편하잖아요. 그럼 나는 정체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불편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불편한 게 난 거예요. 차라리 나중에 성장 못해가지고 속상한 게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지대로 이동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던 일만 계속하면 항상 가진 것만 갖게 된대요. 혹시 지금 내가 가진 게 100% 마음에 드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고 다른 걸 해봐야 되고 다른 시도, 불편한 시도를 계속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큰 반성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요약본을 듣는 것 같았죠. 사장님. 네, 진짜 이 두 번 제대로 빠르게 최영현 사장님이 이제 모터를 달아가지고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최영현 사장님께 다시 한번 끝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새로운 코너인데요. 칭찬은 뉴스키너도 춤추게 한다. 네, 저번 주에 저희 칭찬 릴레이 받으셨던 사장님 계시죠? 네! 네, 그럼 조혜정 사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혜정입니다. 저는 지난
전화를 받고서는 다시 이제 조금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환불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칭찬을 이어가야 돼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다가 오늘 공책을 했는데 박효민 사장님 이제 놀랐어요. 박효민 사장님 다들 이제 다 좋으신데 박효민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분위기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위기가 되게 틀려지고 이런 걸 연하면 치즈님 분이 이런 그런 삶을 나도 좀 이렇게 더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박효민 사장님을 칭찬을 합니다. 박효입니다.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또 칭찬을 주시니까 더 칭찬받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뭘 얘기해야 되나요? 수상소감이요? 감사하죠. 칭찬받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칭찬받을 짓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다음 주 칭찬해주신 분 선정해주셔서 다음 달 최영란 사장님이 사회자니까 최영란 사장님께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더 메시지 해주실 건데요. 저희 최윤환 사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꿈 중에 하나가 뭐 또 교육 사업 뭐 하는 게 있는데 시초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리더 메시지 하고요. 김민지 사장님 떡 소리 나죠? 네. 김민지 사장님 어떻게 리크루팅 됐다?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 최양 나선 지금 막 열변을 터했는데 우리가 비판적인 시선이 우선이 아니고 긍정적인 시선이 먼저 랠리의 초대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분이 앞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랠리의 초대가 아주 늦어졌다면 물론 다른 대본이나 뭐 센터 백사모도 있긴 있겠지만 빠르게 진도를 나가려면 우리 김민진 사장님처럼 랠리에 초대하면 정말 빠르게 이런 인재를 빨리 같이 함께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 달란트를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SNS 쪽으로 우리 김민지 사장님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SNS 쪽을 담당을 해가지고 이 시외층이 좀 폭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르쳐준다고. 근데 중요한 건 도대체 몇 명이나 이렇게 뭐 물어보는지 물어보는 것도 아까 본인도 갈바니 몇 차까지 했다고 그랬죠? 7차, 루미스파를 7차, 8차까지 계속 했대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겉에를 물어보는 거하고 속을 물어보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계속 하면서 내가 마스터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시면 얼굴이 정말 잘 알려주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누구를 젊은 사람들이 같이 여기에 왔어. 그럼 잘 안내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네. 정말 이런 사람 부럽죠. 인상에서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다 실력까지 갖추고 마음씨까지 갖춰서 너무 이제 좋고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고 우리 임성훈 사장님은 저는 아들이 둘이라 아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남 같지가 않아. 정말 이런 아들이 있는 어머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보세요. 임성훈 사장님한테 돈을 얘기를 하면
김민지 사장님은 본인이 일을 계속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하고 임성환 사장님한테 뉴스킨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아마도 다가오는 게 늦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라면 안목을 길러야 돼요. 안목이란 건 뭐냐면 사람에 맞게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익숙지 않은 거를 내가 계속 의도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 최영란 사님이 좀 힘든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일을 이제 해본다고 하잖아요. 나하고 다른 타입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걸 빠른 시간 안에 채우시면 이제 이런 김민지 사님이나 임성원 사님 같은 리프팅이 더 빨리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우리 11층에 이렇게 선의의 힘을 실천하는 그런 11층 선의의 힘 하면 딱 떠오르죠. 네. 임성원 사장님.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우리 최영란 사장님은 언제나 뭐 따발총처럼 자 11층에 딱 떠오르는 누구? 이렇게 혼합 딱 나와야 돼요. 선의의 힘은 누구? SNS 여왕은 누구? 민지 사장님. 자 흥부자는 누구? 사장님 좀 노력해야 되겠어. 바로 안 나와요. 천안센터를 흥부자로 막 들끓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장님이 우리 그룹 미팅과 11층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어카운트 매니저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TOG 자체는 아마도 정확히는 이제 다다음 주나 아마 공지가 날 건데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신규 대리점 배출을 한 사업자에게 별도 회사에서 만찬을 준비를 하기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하와이 트립에 가서 그 시상을 해줄 건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핀 직급에 상관없이 대리점 한 명 배출하면 이제 본사 박서범 사님과 본사 조지훈 사님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달성 인원에 비례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달성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무아가 하와이 가는 거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잘 본사 그 프로모션을 맞춰서 하와이 가는 도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한 분 한 분이 영향력이 재능이 너무 뛰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부모한테 부모님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물려받은 그런 유산이나 뭐 그런 달란트 후원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그 형태에서 본인이 더 노력을 한 거거든요. 임성원 사님 말씀 더 듣는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그러죠. 네. 우리 안 계신 김건우 사님도 말을 엄청 더듬었어요. 많이 안 믿기시죠? 조금만 네. 믿게 되죠. 처음에 말을 얼마나 더듬었냐면 제가 이제 사회를 처음 본 계기가 김건우 사님이 준비를 하는데 계속 더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 해본 거를 하면 더듬어요. 근데 김건우 사님의 장점은 계속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안 되더만.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거 접하면 그거 이제 순간 적응력이 빠른 타입이나 좀 늦은 타입인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해서 적합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듬어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주로 읽었어요. 그때 이제 기분이 상해서 당신이 해봐라. 제가 용감이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또 다른 변화가 됐거든요. 그게 저 또한 그 당시는 하기 싫은 거를 제가 이제 한 그런 계기도 돼요. 근데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달변가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스킨 일도 그렇게 계속 사장님들이 적합도가 높진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적합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뉴스키 저도 시골이 고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콤플렉스가 뭐였냐면 서울에 사는 우리 사촌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딱 뭐가 다 되어 있어. 뭐 학원도 다니고 막 뭐가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너무 막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위축감과 자존심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거였어요. 그런데 누스킨에 와서 이제 꾸준하게 저도 적합도가 누스킨하고 높은 사람이 아닌데 누스킨을 보니까 이 안에서 개인적인 성장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돈은 저한테도 많이 번다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개인적인 성장이 아홉 가지 중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이 구조에서 개인적인 성장이 되지? 그러면서 누스킨에 호기심을 더 갖고 입문하게 됐는데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그 개인적인 성장이 우리 그 아주 집안 좋았던 우리 그 사촌들이나 그 서울에 사는 그분들 못지않게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반대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나의 그 틀을 내가 깨는지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안에서 여러분 다 이제 개인적인 성장들을 다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그룹 미팅이 없잖아요. 1월에 명절이 구정이 아마도 제 기억에는 1월에 구정이 없었던 거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1월에 구정까지 잘 이제 편안하게 쉬고 2월부터 스타트 하라고 1월이 구정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좋고 이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에도 이렇게 정신줄 놓으면 금방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정신줄 부여잡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2월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진짜 저희 사회 볼 때 사실 아나운서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김건사님 지금 안 계셔가지고 아나운서 같이 그리고 저희한테 진짜 따뜻하게 메시지 해주신 최윤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있는데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네! 네. 여기에 관한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친구예요. 누가 미역띠 누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신혜선입니다. 되자마자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생산직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판매직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배출된 지 한 달 돼가지고 이 한 달 되기 전에는 LG전자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지금은 일단 쉬고 있고요. 지금 지내고 있는 집은 이제 태양 본집이 충청남도 태양이고 네. 저에게 뉴스킨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한 언니가 있는데 이제 정윤 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일단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좀 행운 같아요. 와, 신기. 와, 신기관계. 너무 이게 갑자기 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얘기를 듣고 이제 알아가게 되고 하는 단계가 너무 지금 너무 좋고 괜찮고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은 그 생각이 커요. 노력보다는 선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지금은 앞으로는 지금 목표를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혜수 사장님 동생이 너한테 우리 집 막내가 되셨죠? 맞아요.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바이크가 달려있는 거 아시죠? 네! 바이크를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네. 네, 바이크를 위해서 달리고요. 저희 설날에 또 예쁘게 해가지고 가족 친지분들에게 티아라인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고 외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일어나서